먼저 도미에 비늘 다 벗겨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비늘칼을 이용하셔서 꼬리쪽부터 머리쪽까지 깔끔히 다 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비늘을 제거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잡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미에 아가미 쪽을 벌리시면은요, 이 안쪽에 아가미가 끝에 붙어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미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서로 통해 있습니다. 이 통해 있는 부분은 이 통해 있는 부분이 이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붙어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아가미가 붙어있는 그 맨 끝쪽 그쪽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칼 똑바로 세우셔서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쪽과 이쪽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가미 바로 뒤에 살, 아가미 바로 뒤에 쪽을 칼을 넣으시고 살짝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갈라주시고요. 그런 다음 잘린 부분 아래쪽을 칼로 누르시고요, 위쪽을 손으로 위로 제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가미 잡고 아가미도 다시 위로 제끼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아가미가 중간에 있게 되고 양쪽을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도미에 아가미 시작되는 부분에 칼을 놓으시고 손을 두 개를 이용해서 아가미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내장이 한꺼번에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도미 중앙을 갈라주시고요. 그런 다음 칼을 똑바로 세우셔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긁으실 때는 다른 살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은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하는 방법은 이쪽 가마 쪽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잡으시고 대각선으로 머리가 이쪽이고 지느러미 밑에 있는 지느러미 쪽,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셔서 뼈 인대까지 갔으면 멈추시고요. 그대로 다시 뒤집으셔서 머리 바로 뒤쪽과 밑에 지느러미 인대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양쪽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떨어져 있죠? 이쪽만 칼을 넣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와 살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런 다음, 자, 머리를 반으로 가르는 방법은요, 자, 똑바로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입을 벌려보시면은 중앙에 이빨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이 이빨 사이로 칼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칼을 넣으시고요. 칼을 넣으시고, 칼을 똑바로 세우셔갖고, 손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손은 다시 숙였으니까 항상 엄지는 검지 뒤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 칼을 세우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꾹꾹 자르게 되면 머리가 반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갈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는 구이라든가 간장조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이 들어가는 곳은 배쪽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배쪽 아래로 칼의 힘을 빼시고 살살 이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약간 서면서 칼을 쭉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중앙뼈가 보일 때까지만 칼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로 돌리셔가지고요, 꼬리 쪽부터 이번에는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앙까지만요. 중앙뼈가 보일 때까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는 붙어있는 곳은 이 중앙밖에 없습니다. 이쪽 다 중앙까지 갔고 이쪽 다 중앙 쪽까지 갔기 때문에 붙어있는 곳은 지금 이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반대로 놓으셔서 칼 끝으로 살살살짝 꼬리 쪽으로 베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칼을 위치를 바꿔서 다시 반대쪽으로 하시면서 손으로 꼬리 뒤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살살 가신 다음에 더 이상 가지가 않으면 이번에는 이제 힘을 좀 주시고요, 칼을 좀 단단히 잡으시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당겨주신 다음에 다음은 반대로 다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면이 깨끗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 조금 전에 뒤쪽부터 칼이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등쪽부터 들어갑니다. 자, 위에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칼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살살. 자, 이쪽도 동일하게 중앙 뼈가 보일 때까지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리셔서 이번에는 끝에 쪽에 칼집을 주면 됩니다. 끝에 쪽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칼집 넣은 곳에, 넣은 곳에서부터 이어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이쪽 배 쪽에 칼집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앙뼈가 보이는 쪽까지만, 중앙뼈가 보일 때까지만 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쪽, 이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밖에 안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칼을 반대로 넣어서 끝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칼로 살살살살 끊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세요. 갈비뼈 앞에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배 쪽을 엄지로 이렇게 들어주신 다음에 끝에 뼈, 인족 뼈, 끝에 뼈 반대편으로 칼을 넘기셔서 칼을 그는 다음에 칼을 세우시고 쭉 따라오시다가 갈비뼈가 걸리시면 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가시고, 다시 꾹, 다시 가시고 꾹, 꾹 하면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 한쪽과 살 두쪽,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3마리 오시라 그러죠? 자, 다음은 갈비살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비살 제거는요, 먼저 시작되는 부분 있죠? 갈비뼈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이죠? 갈비뼈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에 먼저 칼집을 한번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 두 개로 갈비 쪽을 누르시고, 칼은 그 밑에다 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당길 때마다 살살 걸어주시면 됩니다. 당길 때마다 잘라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갈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먼저 갈비뼈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칼집을 이렇게 내신 다음에, 다시 엄지와 중지로 누르시고, 다시 밑에로 내릴 때마다 살살 떨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갈비뼈가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앙 부분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가시가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살 넓이를 밑에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밑에까지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 뼈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폭을 맞추셔갖고요. 여기서부터 쭉 오시다가, 여기 옷까지 오시다가, 뼈 있는 데서부터 바깥쪽으로 계속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칼집이 넣어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칼을 넣어서 자르십니다. 그럼 배쪽 살 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뼈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뼈 부분만 살짝 도려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뼈 도려내시고요. 그러면은 등쪽과 뱃살이 나오게 됩니다. 살이 양쪽으로 두 개니까요. 이번 거는 똑같이 중앙뼈를 제거한 다음에 뜨거운 물로 마스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앙뼈도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게 네 쪽에 나오죠? 배쪽 두 개, 등쪽 두 개. 이번에는 껍질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요, 먼저 맨 끝에 쪽에 칼을 역방향으로 주신 다음에 칼 끝으로 당길 때마다 긁어주면 됩니다. 당길 때마다 칼에 너무 힘을 꽉 주게 하시다 보면 이쪽이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니까요, 손에 힘 꽉 주지 마시고요, 이쪽 검지를 누르시고 면에 밑에 면, 위에 면이 아닌 밑에 면에 검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검지를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힘은 엄지와 검지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한 15도 정도 세우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쭉 이런 식으로요. 다시 칼을 올리고 다시 쭉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에 벗겨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배쪽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내릴 때만 굽어주신 다음에 살을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다시 올라오면 쭉 당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껍질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껍질 쪽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껍질만 익혀서 회로 먹는 마스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두비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양재기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레몬 한쪽을 짜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런 다음 이런 대나무 손끌이를 준비하시고요. 두매를 이 위로 얹어서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이 등쪽 이 껍질만 익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붓게 되면 뒤에 살이 익게 되겠죠. 이 살은 익지 않고 이 껍질 쪽만 익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이런 얇은 소창을 준비하셔야겠고요. 이 소창을 도미에다 이렇게 대시고요. 도미 위에 이렇게 대시고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돌고리 물이 도미 표면에 묻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가 없죠. 하지만 업장에서는 일일이 저 수건 대기가 어렵고 바쁘기 때문에 그냥 수건을 대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마스카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물을 컵에 담고 찬물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자,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는데 이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뿌려주셔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나 많이 확 쏟아졌다가 조금 쏟아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률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 손끓이를 약간 밑으로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밑으로 쭉 빠르게 번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뜨거운 물 끼얹으면은 재빨리 이 차가운 물에 담가 주셔야지 이 껍질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이 뜨거운 물을 부으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찬물에 넣게 되시면은 나중에 회를 썰게 되면은 이쪽 껍질 쪽이 다 뭉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뜨거운 물 붓자마자 바로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줘야 됩니다. 그럼 회를 몇 점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츠카와 도미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라는 방법은 약간 도미를 비스듬히 놓으시고요, 도마에. 그런 다음에 그냥 한 번에 얇게 자르셔도 되겠지만은 껍질 자체가 질기기 때문에 칼집을 한번 사이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칼집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칼집 한번 주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요. 칼집 한번 주고 자르고 칼집 한번 주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도미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르고 칼집 놓고 자르고 칼집 놓고 자르고 칼집 놓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도미 껍질의 질감이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칼집을 한 번 더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회는 마찬가지죠. 자,
그냥 똑바로 내렸을 때는 생선 각이 이렇게 돼야 되지만 회를 토를 뜨게 된다면 반대편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도미 껍질 그냥 당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놨지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썰었지만 이렇게 썰었지만 회를 뜰 때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뜨셔야죠. 네, 마찬가지로 얇은 쪽이 자신 앞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자신 앞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잡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아, 배 쪽 같은 경우는 도매를 쓸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도미 같은 경우에는요, 얇은 쪽이 자신 앞으로 오게 해서 자르려고 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에 머리가, 아, 로스가 납니다. 이쪽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미 같은 경우, 도미 뱃살 같은 경우에는요, 뱃살 각이 그대로 직선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얇은 쪽이 앞으로 오게 한다면, 그대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쪽은 다시 이쪽이, 머리 쪽이 다시 직각이 되게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쭉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까지 도미 손질법과 도미 생선의 마스카하는 방법, 그리고 써는 방법, 간단하게 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